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애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어버이 주일인데 왜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설교를 안 하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설교를 하는가? 그 이유는 약간 이렇게 여러분들을 삼부 예배도 드리라고 솔로몬 예배도 드리시라고 이렇게 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부모를 공경하라는 설교를 못 들어서 아쉽다 그러면 조금 참았다가 11시 예배에 또 참석하셔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도 들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에 대하여는 모든 종교는 다 기도를 합니다. 심지어는 무당들도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방법은 각양 다르지만 거의 자기가 경배하는 신, 무당들은 대감님이나 장군님이나 혹은 호랑이나 산신령이나 그 누구에게든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왜 살아계신이라고 하냐면 다른 모든 신들이 이 땅에 있다 할지라도 그 신들은 다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사들이, 영적 세계에 있는 천사들이 타락하여 그것들이 사단이 되고 마귀가 됐는데 그 타락한 그것들이 귀신 또 혹은 신이라 불려지는 각양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도적질을 하고 있는 그런 신들이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은 다 사람이 숭배하는 조상신이든 귀신 다 모두가 다 그것은 영적인 피조물일 뿐이지 창조주가 아니에요. 창조주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는 없으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경험하시려면 기도를 많이 하고 점치는 집에 딱 갔을 때 여러분을 알아보고 아이고 큰 신 섬기는 분이 여긴 왜 오셨어요? 하고 말씀하면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하나님과 교류를 하는 분이 맞고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면 그분, 그 점쟁이는 가짜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갔을 때 여러분을 알아보면
그 점쟁이는 진짜 점쟁이에요. 근데 여러분을 딱 보는 순간 그 점쟁이가 못 알아본다.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전혀 안 하시는 분이든지,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안 계시든지, 아니면 그 점쟁이가 가짜든지.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다 기도 응답 받았다는 이야기들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무슨 이야기들이냐면, 기도한 자들이 이렇게 응답받았다, 기도하지 않았더니 이런 어려움이 생겼다, 딱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간증집과 같아요. 기도한 사람들의 간증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든지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럼 열리리니.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특별히 오늘은 솔로몬의 기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솔로몬의 기도 참 우리에게 좀 이렇게 끌리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일천번제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하는데 성전을 건축해놓고 그 앞에서 낙성식을 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늘에서부터 불이 확 쏟아져요. 여러분, 기도에 불이 쏟아진 경우는 엘리야의 제단,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불이 쏟아졌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기도하는데 거기에 불이 쏟아져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영적이었던 사람인지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역대하 6장 말씀을 쭉 보면서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 주시는 단계가 있더라고요. 뭐가 있다고요? 단계. 우리도 똑같이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기도의 응답이 그냥 이렇게 훅 오는 게 아니라 이 단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훨씬 더 기도 응답 받을 때 도움이 될 거예요. 네 단계가 있어요. 네 단계가. 첫째는 어떤 단계가 있냐면 하나님이 들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세요. 귀를 만드신 분이 듣지 아니하겠느냐? 눈을 만드신 분이 보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우리를 만드신 그분은 우리의 형편을 보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 기도를 들으신 그 하나님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느냐? 그 다음에 성경을 보니까 우리의 죄를 먼저 사해주세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올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그분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 사해주신다고요. 꼭 어머님하고 비슷해요. 시장바닥에 어머니 따라서 가면서 주신 사탕을 입에 있던 걸 꺼내가지고 만지작거리다가 또 입에다 넣었다 하면 아주 손도 시커멓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지저분해졌을 때 그거 가지고 엄마 나에게 뭐 줘 이렇게 손 벌리면 너무 더러워서 거기다 담아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손을 닦아요. 아이고 이 녀석. 그러면서 손을 닦아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 그 두 번째 단계가 사해 주시는 거예요. 사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나는 괜찮은 줄 알고 나는 아무 죄가 없는 줄 알고 나만큼만 살라 그래 이러면서 억울한 심정으로 막 이러고 기도를 하다가 딱 어느 단계가 되면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나와요. 그게 벌써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간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회개가 시작이 돼요. 그 사해 주시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회개 단계로 들어가면 아 기도의 두 번째 단계가 되었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딱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세요.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세요. 어디로 가야 될 방향을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막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흥분하는 대로 우리의 마음이 끌리는 대로 하고 싶은 말을 막 하고 막 이렇게 행동하던 우리를 딱 잠잠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응답이 와요. 그러니까 이 응답받는 기도의 단계가 네 단계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단계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신대잖아요. 다 들으세요. 그러고 나면 들으면 그 다음에 응답이 바로 쏟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도록 회개하는 기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도 죄 없는 줄 알아요. 우리는 굉장히 법 없이도 살 사람 같이 느껴지고 이 세상에서 우리는 아무런 허물이 없는 줄 알고 항상 우리는 억울함을 가지고 살고 분통 터뜨리며 살고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냥 피해자인 것처럼 살고 있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고요. 죄인인 걸 알게 하시고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알게 하시고 나의 허물을 보게 하시고
그것이 이사야도 그래요.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주실 때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때 하나님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면서 그 영광 가운데 자기의 죄를 보는 거예요. 내가 죄인 가운데 살았고 내 입술이 부정하구나. 오 주여 어찌합니까 하고 자기 입술이 부정한 걸 깨달았을 때 성전에서 그 불을 가지고 스랍 중에 하나가 그 천사가 와서 자기의 입술을 지지더라는 거죠. 이게 회개의 단계거든요. 죄 용서의 단계로 들어가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요. 사명을 주시고 뭘 해야 될지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사야한테 내가 나를 위하여 가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만나야 될 사람을 깨닫게 하고 서야 될 방향에 서 있게 하시고 가야 될 길을 가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는 드디어 내가 그렇게 가슴 아파하고 해결을 바랬던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해결이 되는 응답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실 때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려움과 위기만 싹 모면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는 목적은 바른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업이 안 되잖아요. 사업이 빨리 잘 됐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막 물질이 들어오고 손님들이 막 오고 가게가 막 흥황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걸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빨리 해결되길 바라고 가게세 못 내던 거 빨리 내게 돼. 우리 학원 아예 학원비 밀린 거 빨리 갚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좀 사람답게 좀 나도 베풀며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확 들어서 그게 막 우리는 애가 타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하게 하고 그런 모든 문제가 우리에게 생기게 된 그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 그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에 딱 맞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순간 응답은 저절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더해 주신다 그래요. 이게 법칙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 있잖아요. 이게 핀트가 안 맞아가지고 항상 서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 이게 초점이 안 맞아요. 주파수가 틀려요. 나는 자꾸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치면서 이쪽 보라니까 이렇게 딱 금방 이쪽 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자꾸 저쪽에 가니까 기도응답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그걸 알고 아, 이 문제는 문제를 하나님은 금방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이거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구나. 이걸 우리가 빨리 발견하고 돌이킬 때 역사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성경을 좀 보시면 좋겠는데 31절을 보세요. 오늘 이 말씀 3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그래요. 주의 길로 걸어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무리 천재지면이 생기고 세상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단체로 기도하는 것도 들어주시고 전국 국민이 다 기도하는 것도 들어주시지만 아무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혼자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서 그걸 놓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혼자의 기도도 들어주세요. 예루살렘 성 그 안에 깨어있는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성을 구원해 주신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도 가정을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다른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도 나라도 기도해야지 하고 딱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멸망할 도시가 멸망할 교회가 멸망할 가정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29절을 한번 보세요.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응답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기도를 하고 그럼 더 좋지요. 그런데 아무도 기도하지 않아도 혼자
혼자서 기도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하는 사람의 그 위력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 왜 기도 안 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 왜 저 사람은 저러지? 이렇게 남 탓하지 말고 나라도 깨어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때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분을 보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기도할 때 모습을 성경을 보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더라고요. 다니엘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해요. 느헤미야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해요. 그러니까 항상 성전을 향하여 기도해요. 솔로몬의 기도도 보니까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소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는 분들도 마음은 다 어디로 와 있을까요? 여기 있어요, 여기에. 근데 여러분들은 마음도 오고 몸도 왔으니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근데 어떤 분은 몸은 왔는데 마음은 아직 안 온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 마음을 한번 끄집어 드리자고요. 한번 여러분 그 마음을 이렇게 끌어서 여기 마음이 여기 있어라. 그 지금 잡념이 들어와 있고 생각이 다른 데가 있고 아직도 가스불을 끄지 않고 왔나 이러거나 혹은 문을 안 닫고 왔나 집에 있는 아이가 라면 먹다가 어떻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도 여기 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성소를 향하여 기도하는 그걸 굉장히 기뻐하세요. 왜 성소를 향하여 기도하는 걸 기뻐하는가?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라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성전의 이 건물이 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귀해서 그래요. 이 세상에 좋은 건물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얼마든지 좋은 건물들이 있잖아요. 백화점이나 호텔이나 그런 관공서나 이런 거 보면 예배당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화려하고 굉장히 아주 최신 건물로 그렇게 건축되어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관공서를 바라보며 기도할 때 혹은 무슨 뭐 어디 무슨 큰 백화점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응답 주신다는 성경 구절은 아무데도 없어요. 성소를 향하여 기도할 때 응답 주신대요. 그거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시편 122편 6절을 찾아보시겠어요? 시편 122편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은 성전을 말해요. 성전에 그 성전을 위하여 기도하고 평안을 구하라. 성전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왜요?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라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단독주택에 사시든 연립주택에 사시든 혹은 아파트에 사시든 이렇게 보시면 교회가 붙어있는 집들이 있어요. 그걸 딱 볼 때 아, 이 집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집이구나. 하나님 여기도 복을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른 교회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같이 교회가 두 개가 딱 붙어있잖아요. 하나님 비록 예배당 담은 있어도 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그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해주세요.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주의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예배당 가고 싶어도 못 가는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는 참 감사한 게 예배당에 이렇게 좀 뛰어 앉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 아내가 목회하는 그곳은 학교를 빌려서 학교 안에 있는 그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했었는데 그 강단을 안 빌려주니까 두 달이 넘도록 예배 처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오늘은 여기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날은 저기 가서 예배드리고 그러다가 막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그나마 그래도 거긴 낫다는 거예요. 그렇지도 못하는 상가 이런 데 예배당들은요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어요. 그래도 그곳에 예수의 이름을 둔 곳이기에 하나님 꼭 지켜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이 이병구 선교사님, 전소피아 선교사 이런 분들이 지금 귀국해가지고 한국에 지금 선교사님들 그 관에 와서 계시거나 지금 치료받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밖에 출입을 전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뭐 외국인들 다 몰아내고 이러니까 있을 수가 없어서 한국으로 급히 귀국한 거예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를 그냥 내놓고 그러고선 한국으로 귀국하는데 여러분 이런 일들도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 주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라. 왜?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해요. 목사님 저 기도해도 응답이 안 와요. 어떻게 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까? 교회 저 다니면서 기도응답 받은 사람들보다 기도응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시지. 기도응답을 만약에 많이 받았다면 기도응답 저 나 이렇게 받았어, 나 기도했더니 이렇게 했어, 이 간증이 꽉 차가지고 성도들이 서로 막 기도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겠어요. 오늘 요즘같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심하다는데도요, 그 아파트에 무슨 그 저기 뭐 그거 뽑히면은 로또 당선된 거나 같은 거라고 막 그러면서 거기에 그 아파트 신청한다고요 현금을 들고 막 가는데 몇십 대 일 경쟁이 막 붙어가지고 그런 데는 거예요. 그런 돈도 없거니와 그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한데도 거기를 줄을 서가지고 가서 그거 등록하겠다고 달려가는 분들의 열정 대단하지 않아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오늘 기도하면 오늘 응답받고 지금 기도하면 지금 응답받고 막 이렇게 된다면 아마 기도하기 위해서 여기 기도 들어오는 이 입구에 저 앞에서 전표 끊어줘야 될지도 몰라요. 이렇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겠어요. 그런데 기도합시다 그러면 아멘 이렇게는 해놓고 10분 20분도 제대로 기도를 안 하고 그냥 쑥 가거나 아니면 아예 기도 생활 안 하고 그러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그러느냐? 기도 응답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니까, 해봤는데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기도를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기도 응답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할 때 응답을 받았는가 아홉 가지가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짤막하게 막 불러드릴 테니까 가능하시면 한번 적어보시고 그걸 다 성경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가능하면 한번 적어보시고 그러지 않으면 그냥 머리로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워낙에 하나님이 주신 천재적인 그 비상함을 가지고 계셔서 한번 들으면 영원히 잊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기억하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아홉 가지인데 한번 불러볼게요. 첫째,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기초적인 걸 알아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돼요. 이건 어떻게 하느냐? 목사님, 하나님의 뜻을 우리한테 미리 설명을 해주면 우리가 그럴 텐데요. 근데 이거는 기도를 오래 할 때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요거 그래서 요거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면 응답 주신다 하는 요 얘기는 기도하다가 도중에 그냥 멈추지 말고 낙심하여 그만두지 말고요 기도를 조금 더 오래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뜻을 알게 해주세요. 그 한나가 기도할 때 그랬거든요. 처음에 기도할 때는 분인 나는 애를 주고 왜 내게는 애를 안 줘요 그러면서 그게 서운해가지고 막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나에게 아이를 주신다면 내가 그 아이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아이로 바치겠어요. 그걸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가. 나를 위하여 일하는 그런 사람이 없어서 막 간절한 그 하나님의 심정이 탁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에 응답 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조금 더 한번 오래 해보세요. 세 번째는 죄를 회개하고 버릴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그 손에는 담아주지 않은 거예요. 내가 귀가 어두워서 못 듣는 것도 아니고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는 게 아니다. 너와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있다. 그 얘기가 바로 죄의 담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멀리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용서하지 않은 마음. 이걸 용서를 해야 하나님이 응답을 주세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은요, 내가 남을 용서해 준 그때부터 용서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를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용서 못하는 것 중에 남을 용서 못하는 거, 그리고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의 죄 용서 못하는 거, 그리고 기대했던 사람에게 실망했을 때 용서 못하는 거, 더 나아가서는 자기를 용서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다 용서를 해요. 근데 자기를 용서를 못해. 그래갖고 옛날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자기에 대한 미움이 상처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것이 자기 속에 흔적으로 남아가지고 이것 때문에 남을 또 미워해요. 이것 때문에 자기하고 똑같은 자식을 보면 미워지는 거예요. 자기 같은 사람을 보면 싫어지는 거예요. 이런 거 용서해야 돼요. 흘려보내야 돼요. 여섯 번째,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응답을 주세요. 두세 사람이 기도하면 내가 응답 주리라. 합심하여 기도하면 응답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혼자서 기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목사님한테 이거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면 네 하고 목사님은 틀림없이 대답할 거예요. 근데 한번 보십시다. 그렇게 목사님께 기도 부탁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그러면 자기 차례까지 그 기도가 돌아오면 기도를 오래 해줄까요? 금방 스치듯이 지나갈까요? 모르겠어요. 그죠? 못된 목사는 스치듯이 지나가고 좋은 목사는 오래 기도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됐든 제가 경험상 목사한테 기도를 부탁하면 기도를 많이 해주진 못한다. 그럼 누구에게 기도를 부탁해야 되느냐? 가까운 기도할 사람. 나도 널 위해서 기도해 줄 테니까 너도 날 위해서 기도해 줘. 그리고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 훨씬 더 오랫동안 집중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근데 더 마음으로 깊이 기도해 줄 사람은 누굴까요? 사랑하는 가족이에요. 가족들이 더 기도를 해줘요. 그런데 성경은 두세 사람만 있어도 기도한대. 응답 주신대. 한번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합심하여 둘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둘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집안에 없으면 한 명이라도 믿는 사람을 만들어갖고 같이 가족 구원을 위해서라도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 끈기 있게 기도하는, 끈기 있게. 기도에는 꼭 옆에 붙어있는 마귀의 함정이 딱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은 순수하게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데 마귀는 질투심이 많아가지고 그 옆에 꼭 우리가 기도응답 못 받게 함정을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찾아오냐면 낙심이라는 함정이 있어요. 낙심.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술 끊으라고. 그랬더니 남편이 술을 더 많이 먹어.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술 때문에. 그럼 낙심이 돼요. 기도했는데 더 안 좋아졌네. 내가 아무개하고 좋은 관계를 갖고 싶어서 막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에게 더 이상한 이야기를 해갖고 마음이 참담하게 푹 하고 꺼질 때가 있어요. 그때 낙심이 찾아와요. 여러분 질병이 치료받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더니 병세가 완화되는 게 아니라 더 안 좋은 쪽으로 악화돼요. 그때 낙심이 찾아와요. 낙심이 오거든요. 절대 거기에 빠지지 마세요. 성경에 보니까 어떤 과부가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부탁하는데 이 재판장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멸시해. 그런 사람이니까 과부쯤이야 얼마나 멸시하겠어요. 그런데 이 과부가 날마다 가서 밤낮으로 부탁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낙망하지 않기 위하여 이 이야기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밤낮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낙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 금지.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 마스크는 썼어도 말은 할 수 있지 않아요? 다시 한번 크게 해보겠어요. 낙심 금지. 시작. 낙심 금지. 그래요. 우리는 항상 파이팅 할 수 있어야 돼요. 낙심 금지예요. 왜요? 하나님은 돌아가시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은 잠들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은 멀찍이서 구경하는 분이 아니시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주신다. 끈기 있게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덟 번째 있어요. 여덟 번째. 여덟 번째는 기도를 방해하는 장애를 버려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여덟 번째,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를 집에서 학대하잖아요. 아내에게 안 좋게 하잖아요. 하나님 기도 안 들어주세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회사의 회장이고 사장이에요. 근데 우리 회사의 직원들을 내가 막 안 좋게 해요. 교회 가서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데 회사에서는 아주 사람이 까칠해, 안 좋게 해요. 그래서 자기보다 약자인 사람, 내가 갑이고 그가 을일 때 그 갑을 관계에서 이상하게 막 이러고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왜요? 하나님이 갑이고 우리가 을이잖아요. 너가 갑이고 다른 사람이 을일 때 한 그대로 내가 너에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 때 아, 하나님이 갑이고 내가 을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 항상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잘 베풀고 섬기면서 하나님 보셨지요? 나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길 원해요.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길 원하는 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 아주 까칠하게 하고 아주 그렇게 막 빡빡하게 하면 하나님도 나에게 까칠하게 하고 빡빡하게 하신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에게 부드럽게 하고 넓게 해주면 하나님도 나에게 부드럽게 하고 넓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장애를 빨리 버려야 돼요. 마지막 아홉 번째, 다툼이 없는 손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대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갑을 관계는 아니에요. 나하고 그런 뭐 이해관계가 있는 건 아닌데 서로 다투어. 그래갖고 막 울끈불끈해요. 그러면 이럴 때 그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 손에 복을 담아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다툼이 있는 그 손에 있는 그 모든 다툼을 분을 빨리 풀어버리래요. 멀리 버리래요. 그래서 여러분 섭섭함, 분노, 막 욱하는 그런 일들이 혹 있으면 빨리 그거를 버리세요. 빨리 버리세요. 그래서 이 아홉 가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해 주세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뭐 방법들은 많아요. 우리 주님은 항상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을 때 그때도 그 전에 기도해요.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기도해요.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서 십자가 지기 전에 기도해요. 그 앞으로 시험이 와가지고 밀가루 듯할 그 사탄 마귀가 베드로 시몬이를 막 괴롭히기, 그걸 아시니까 미리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몰라요. 내일 일을 몰라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미리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제목이 없어요. 그럼 제목이 있을 때만 기도합니까? 그 깨워서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려면 늘 문제가 계속 터져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으려면 항상 평안한 길, 순탄한 길을 걸어가려면 기도를 쭉 쌓아놓으면요 그냥 순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는 큰 기도 제목 없다, 이건 하나님의 큰 축복이에요. 나는 남들처럼 밤잠 자지 못하고 기도해야 될 그런 일들이 없다, 그러면 편안하게 자라고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평안할 때 미리 깨어서 기도를 쌓아놓으라시는 주님의 음성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에 이렇게 항상 깨어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막 삐 소리가 나는 것은 밖에 비가 올 때 전파에 방해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저쪽 삐 하는 소리에서 오나 그쪽을 바라볼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요 마이크를 통하여 들리는 그 음성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면 돼요. 근데 어떤 기도의 거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는 항해하는 배와 같다. 기도는 뭐와 같다고요? 항해하는 배와 같다. 이 배가 항구에서 출발할 때부터 전속력으로 나가진 않아요. 대부분 배가 항구에 있을 때는 출발할 때 그러고선 조용하게 천천히 나가요. 왜요? 항구에서 잘못 속도를 냈다가는 나가기 전에 항구에서 좌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조용하게 나가요. 그러면서 조금 항구를 벗어났어도 막 속도를 전속력을 안 내요. 주변에 다른 배들이 있으니까 그 배들과 마찰을 피해서 살며시 나가요. 그러다가
큰 대항으로 갔을 때는 그때 전속력을 내서 그러면서 막 쫙 그 배가 이제 막 속도를 내고 달려가요. 그래서 태평양 바다 같은 큰 바다를 건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항구가 딱 보이면 그때 그 항구를 보면서 속도를 쫙 줄이고 배가 천천히 항구로 들어가요. 기도를 할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처음에 기도를 시작할 때 처음부터 쥐야 했는데 그 다음에는 휙 이렇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 기도를 이끌어주세요. 내 기도에 갈 방향을 나는 몰라요.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그래서 성령을 초청하고 기도를 이끌어달라고 기도하면서 조용히 내게 있는 죄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산 것이 뭔가를 그렇게 생각하면서 간구하다 보면 이제 회개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대항으로 나가요. 그때 비로소 팍 소리를 쳐가면서 기도하면 그 강력한 기도에 마귀와 귀신은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목적지의 항구가 딱 보이면 그때 묵상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시작부터 끝까지 묵상 기도를 해요. 그러면 잡념에 빠지고 망상에 빠져요. 기도는 항해하는 배와 같대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기도 응답받은 간증이 풍성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